네, 오늘 탐사 리포트는 정규직을 미끼로 청년들을 모아 각종 힘든 일을 시킨 뒤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내쫓는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수법인데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청년들은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작업복을 입은 청년 N7명이 숙소에서 나와 승합차에 몸을 싣습니다. 승합차가 향한 곳은 인적 없는 야산의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 청년들은 도착하자마자 맨몸으로 철근과 구조물을 나릅니다. 농촌 일을 하러 왔는데 노안이라서 일이 없어서 저쪽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새벽부터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받는 급여는 6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저희는 받고 3개월 수술기간 이제 하고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본 채용정보 사이트입니다. 월급 220만 원에 주 5일 근무, 정규직으로 용역업체에서 인사관리 업무를 한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이 되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현장 파견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양파밭이나 공사 현장, 택배 상하차장 등이 대표적 파견 현장입니다. 정규직 사무원을 미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3개월 일 바라고 참고 하는 거죠, 그냥. 하죠. 많이 하죠. 사무실이랑 아예 관련도 없는 일을 하니까. 정해진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일당은 고작 6만 원. 일을 빠지면 1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가입도 안 됐지만 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뗐습니다. 회사법이 좀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하루에 그래도 야간에 하는데도 6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시간은 보통 못해도 11시간? 이 용역회사에 취업한 청년들은 정규직 사무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3개월을 참아왔습니다. 양파 캐기, 심야 택배 상하차, 공사 현장 등이 이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이 청년들은 정규직 사무원이 됐을까요? 계속해서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살박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살 김모 씨. 직장을 잃고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다 지난 2월 문제의 용역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근무 조건에 육아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애기 아빠다 보니까 주말에 쉴 수도 있으니까 애기랑 같이 보낼 시간도 있고. 김 씨가 한 일은 심야 택배 상하차. 잠도 못 자고 3개월 수습을 버텨냈지만 돌아온 것은 무늬만 정규직이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더욱이 현장 파견 인력 10명 이상을 구해오지 못하면 기본급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시 현장 파견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받아야 할 임금조차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야간 일하는 거보다 노가다가 더 많이 오거든요. 8시부터 9시까지 했는데 10만 원 27살 백모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남 거제부터 광주 무안까지 전국 곳곳에 파견돼 일이 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해고당한 거예요. 해당 업체는 광주와 나주, 경기도 성남 등에 사무실을 두고 인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에서 이 업체에 고용된 청년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50여 명이 넘습니다. 한 번 근무시고 13시간, 14시간 해서 일을 해야 되고 15시간 넘도록 근무할 수만 있다. 여기는 1차 용역, 2차 용역, 3차 용역 그 밑에 지금 직원들이 채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청에서 점검을 해서는 절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사무원이 되겠다는 소박한 꿈을 위해 기숙사 생활까지 하면서 온갖 힘든 일에 뛰어든 청년들. 하지만 결국 꿈은 산산조각 났고 지친 몸과 마음에는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정규직 사무원을 시켜주겠다며 청년들을 끌어모은 뒤 공사 현장이나 농장 등에 투입한 업체에 대해 어제 고발 보도해드렸는데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힘든 육체 노동에 내몰리면서 다치는 경우가 잇따랐지만 치료나 보상은커녕 오히려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문제의 업체에 취업한 27살 정모 씨. 취업 뒤 2주간 밤새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 보니 양쪽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급성 허리디스크. 하지만 정규직 사무원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진통제로 버티며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아직도 뛰는 건 전혀 안 되고 저 누워있을 때 앉아있는 건 전혀 오래 그렇게 지금 모두. 31살 홍모 씨는 파견된 현장에서 기계를 고치다 다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출근하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양파 뽑기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잘 안 빠지다가 이제 몸으로 이제 누웠다시피 하면서 당기다가 신발이 벗겨지면서 차 모서리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떨어진 물건에 발톱이 깨진 김모 씨. 하루 종일 양파와 마늘 뽑기에 투입됐다 일사병 증상을 얻은 박모 씨. 회사에 다친 사실을 이야기해봤자 어떤 조치도 없었고 당장 다친 몸은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치료 때문에 일을 쉬면 사흘치 일당이 월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루가 빠졌으면 하루치만 빠져야 되는데 뭐 주휴수당에다가 로테이션 수당에다가 3일치가 빠졌어요. 해당 회사는 기본적인 산업재해 보험도 가입해두지 않았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보험 가입해두는데 수습기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상해보험만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사무원은커녕 몸만 다친 채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청년들을 끌어모은 뒤 일용직 시장으로 내모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해온 업체에 대해 노동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C 보도 이후 전국 각지에서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만 무려 6가지에 달합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해당 용역업체가 광주 전남에 사무실을 두고 청년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5개월여 만에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일만 하다 회사에서 쫓겨난 피해자들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5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이 단체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진정사건 4건까지 포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쪽이 대해가지고 출석 요구를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다 할 겁니다. 노동청이 수사하는 혐의는 모두 6건. 수당 미지급을 포함한 임금체불권을 비롯해 불법 파견, 산재 은폐, 거짓 구인광고 등입니다. 이제 허위 구직이죠. 이제 그 부분을 좀 처벌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법 위반, 팀의 산재 은폐까지 저희들이 처벌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KBC 보도 이후 전국 각지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해당 용역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청년 30여 명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30여 명 정도 모여서 지금 변호사랑 노무사 섭외해가지고 다 단체로 고소랑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사무원 일자리를 미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교묘한 수법. 극심한 청년 실업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취업 사기극이라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며 청년들을 끌어모아 일용직 시장으로 내몬 용역업체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면 회사 이름만 바꾸는 수법으로 구인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적발됐지만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국내 유명 채용정보 사이트입니다. 200여만 원의 월급을 받는 인사 담당 정규직 사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회사명은 다르지만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덕 용역업체와 구인 조건이 똑같습니다. 잇단 피해 신고로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가 막히자 가족 명의로 새 업체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구인 광고에 활용하는 업체명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개. 심지어 다른 업체의 명의까지 몰래 훔쳐 구인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안 해요, 광고든 거. 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자 돈을 주고받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는 해야지, 그럼 말이 되냐고, 그게.
피해자들의 신고도 이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지만 임금 체불 사건으로만 취급돼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은 끝났습니다. 경제사범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 체불 뭐 개인 사건 같은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할 때는 뭐 벌금 한 100만 원, 뭐 50만 원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청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권하기도 합니다. 감독관이 이게 이 사람 뭐 벌금 전과도 많고 이거 해봐야 벌금 30만 원 내는 거 알아서 이러는 것 같다. 금액을 좀 절충해서 100만 원만 받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업체 명만 바꾸면 쉽게 낼 수 있는 구인 광고와 손방망이 처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이 용역업체는 전국 곳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며 청년들을 끌어모은 뒤 일용직 시장으로 내몬 용역업체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힘들게 일한 일당도 다 주지 않고 절반 가까이 몰래 가로채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문제의 용역업체에 취업해 지난 2월부터 전국 각지의 공장에 파견돼 일해온 백모 씨. 한 달 내내 일을 했지만 월급은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파견된 공장에 급여 명세서를 요구해보니 230만 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돼 있었습니다. 용역업체 대표가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빼돌린 겁니다. 이게 사무직으로 저한테 그때 지급을 주겠다라고 하고 먼저 가져갔다라고 하더라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투입된 청년들도 실제 일당은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에서는 6만 원만 지급해왔습니다. 10만 원 넘게 줘요. 훨씬 넘게 줬는데 저희는 그 사람들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파견 현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청년들에게 현장 일을 시켜 돈을 벌게 하고 중간에 임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온 겁니다. 사대보험도 가입을 안 하고 세금도 납부를 안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정규직 사무원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힘들고 위험한 일에 뛰어든 청년들. 이들은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일당 6만 원마저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며 청년들을 끌어모아 일용직 시장에 내몰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용역업체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농협 출자기관과 대기업도 이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자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며 외면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문제의 용역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전남 농협과 함께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이 업체는 무한 농협 인력지원센터에서 일감을 받아 청년들을 양파밭 등 농장에 투입하고 임금을 가로챘습니다. 인력지원센터는 전라남도와 무안군에서 50%, 무한농협에서 50%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대놓고 농협을 전면에 걸고 청년들을 끌어모았는데도 논란이 커지자 몰랐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수시로 떼는 건 몰랐고요. 뭐 급여로 봉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죠. 급여를 제대로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 사실 없다고 하던데요. 다른 원청도 상황은 마찬가지. 광주의 한 대기업 물류센터는 많게는 하루 10명이 넘는 청년을 문제의 용역업체에서 받아 택배 상하차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잇따랐지만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다 100%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면 원청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견 근로에 해당한다면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거리는 주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원청. 이런 무책임과 수수방관이 계속되는 한 문제의 용역업체가 자행한 청년 착취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정규직을 미끼로 지원자를 모아 일용직 시장에 내몰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용역업체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피해자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거짓 광고를 해왔는데 적발이 되더라도
법적 제재가 없어 회사 이름만 바꾸면 얼마든지 구인 광고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문제의 용역업체 주소를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입력해봤습니다. 회사명과 대표명은 모두 다르지만 같은 주소에서 정규직 인사관리 담당 사무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이름을 쓰고 있는 업체는 구인 광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울산에도 있고 제 영업소가 창원에도 있고 거제에도 있어요. 성남에는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당연히 갈 일이 없는데 거기는 뭐. 아웃소싱 파견업도 하시지 않고요. 그런 건 안 해요. 피해자들이 구인 사이트에 신고해 공고글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다른 업체의 명의와 사업자 번호를 도용한 겁니다. 최근에는 직원들까지 동원해 유령 업체를 만들고 피해자를 모집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업체 명부터 거짓이니 약속한 220만 원 월급과 정규직 사무원이라는 채용 조건도 지켜질 리 없습니다. 명의를 위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으로 돌아왔다고 그냥 자기가 본인이 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 사무실만 출퇴근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구인 공고로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구인 사이트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합니다. 신고 들어온다면 무섭다. 저희가 회사 뭐 아이디가 바뀌는 거고 기업원도 다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막 치밀하게 정보를 다 갈아치운 다음에 등록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 허위 공고가 올라오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구직자 스스로 꼼꼼히 알아보는 것 외에는 피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정규직 사무원을 시켜주겠다며 청년들을 모아 일용직 시장으로 내몬 악덕 용역업체는 열악한 지역 고용시장이 빚어낸 폐해였습니다. 사무직 한 달 평균 급여가 160만 원에 그치면서 200만 원을 넘게 준다는 용역업체의 거짓 광고에 수십여 명의 청년들이 속았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문제의 용역업체에 수습사원으로 취업한 청년들은 양파밭과 공장으로 보내질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인사관리직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하다는 솔직히 많았죠. 특히 수습기간에. 말이 많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청년들은 월급 220만 원을 받는 정규직 사무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3개월을 참고 버텼습니다. 버티게 된 이유는 월급도 괜찮고 근무 조건도 괜찮아서 그래도 이게 정말 맞다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실제 광주 전남의 노동시장은 이 정도 고용 조건도 미끼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내 유명 채용 정보 사이트 다섯 곳에 올라온 광주 전남 구직 정보 300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업체들이 제시한 평균 월급은 192만 9천 원입니다. 사무원만 살펴보면 평균 161만 7천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네 곳 중 한 곳이 주 6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건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광주와 전남의 청년 고용률은 35% 수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권의 이제 고학력 예비 취업자는 많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양질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적게 창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떳떳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희망을 악용한 용역업체. 광주 전남의 고용 상황은 이 악덕업체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정규직 사무원을 시켜주겠다며 청년들을 모아 일용직 시장으로 내몬 악덕 용역업체는 열악한 지역 고용시장이 빚어낸 폐해였습니다. 사무직 한 달 평균 급여가 160만 원에 그치면서 200만 원을 넘게 준다는 용역업체 거짓 광고에 수십여 명의 청년들이 속았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문제의 용역업체에 수습사원으로 취업한 청년들은 양파밭과 공장으로 보내질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인사관리직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하다는 솔직히 많았죠. 특히 수습기간에. 말이 많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청년들은 월급 220만 원을 받는 정규직 사무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3개월을 참고 버텼습니다. 버티게 된 이유는 월급도 괜찮고 근무 조건도 괜찮아서 그래도 이게 정말 맞다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실제 광주 전남의 노동시장은 이 정도 고용 조건도 미끼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내 유명 채용정보 사이트 다섯 곳에 올라온 광주 전남 구직정보 300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업체들이 제시한 평균 월급은 192만 9천 원입니다. 사무원만 살펴보면 평균 161만 7천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네 곳 중 한 곳이 주 6일 근무를 조건으로 내건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광주와 전남의 청년 고용률은 35% 수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호남권의 이제 고학력 예비 취업자는 많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양질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적게 창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떳떳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희망을 악용한 용역업체. 광주 전남의 고용 상황은 이 악덕업체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규직을 미끼로 청년들을 일용직 시장에 내몬 악덕 용역업체를 취재한 이형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용역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악용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용역업체가 우선 200만 원 넘는 월급을 주는 정규직 사무원을 구한다고 채용 공고를 올립니다. 이 채용 공고를 보고 온 청년들에게는 수습 3개월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이 현장이라는 것이 택배 상하차장, 공장, 양파밭, 마늘밭 등입니다. 여기서 10시간 넘게 일을 하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일당 6만 원만 줍니다. 이 청년들이 일을 하면 하루 많게는 12만 원 이상의 일당을 받는데 중간에서 업체가 절반가량의 임금을 가로채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약속한 정규직이 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도 없고 같은 조건으로 일할 수습사원 10명을 더 모집하기 전에는 임금도 주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도 나가지 않고 항의하면 해고해버리기도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들의 피해가 임금뿐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산업재해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규직 사무원을 지원한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도 높은 노동시장으로 가서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에 각종 부당 해고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들이대면서 따지면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위 채용 공고 혐의도 있고 수당을 미지급한 것도 위법성이 강합니다.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모두 6가지 혐의를 보고 있고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일로 다치기도 하고 수당 미지급도 있는데 상황이 이 정도면 이탈하는 직원들도 많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참고 견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피해 청년이 70명이 넘습니다. 월급 220만 원을 주는 사무원 일이 사실 광주 전남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국내의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지역에 나온 구인공고 300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사무원 직장의 평균 월급이 16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물론 200만 원을 넘게 주는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모두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습니다. 이 용역업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참고 견디면 변변한 직장 하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청년들이 참고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업체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노동청에서 수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무안에 있는 기숙사는 현재 모두 다 철수를 하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대표가 또다시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을 해서 현재 수습사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일을 수주해서 직원들에게 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보도가 나가면서 현재 수습사원은 10명 안팎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이런 악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봐서 처벌이 네.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형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정규직을 미끼로 청년들을 착취한 악덕 용역업체에 대한 연속 보도 기억하십니까? KBC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용역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월급 200만 원의 정규직 사무원을 뽑는다며 청년들을 끌어모은 전남의 한 용역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구인 공고를 보고 온 청년들에게 기숙사 생활까지 강요하며 양파밭과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시켰습니다. 약속했던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KBC가 이 같은 실태를 연속 보도한 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이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업체 대표 3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금 체불과 해고수당 미지급 등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대상하고 있고요. 일부 노동부에서 진정은 취하를 했습니다. 변제를 하고요. 계속적으로 저도 지금 돈 모아서 변제 지금 진행 형에 있습니다. 당초 20여 명이었던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광주 지역에서만 47명, 피해 금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목포와 경기도 성남 등에서도 40여 명의 피해자가 접수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추가 피해 접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두어 번 안 나오면 이제 구인장 반납하고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체포해야 돼요. 노동청 수사와 함께 검찰은 별도로 거짓 구인광고와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속도를 내기 시작한 수사가 꿈을 짓밟힌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